남자라면 남자가 결제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 돈이 없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건 내 생각이. 왜냐면 나는 대신 바라는 게 있어서 그래. 목적이 있다. 뭐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랑입니다. 오늘 먹방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파스타 먹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은 약간 좀 입맛이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한국식 좋아하는 남성분들은 입맛을 좀 바꾸셔야 하고, 두 번째 아웃핏 매너예요. 매너. 이거는 이제 격식이라고 하죠. 격식. 모든 행사에는 격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결혼식장에 한번 지역복 입고 갔다가 친구들한테 뒤지게 욕을 먹고서 그때 비로소 알았거든요. 남자들은 이제 셔츠부터 앉아서, 네, 딱 벗을 때 이 견갑을 빼. 그냥 이렇게 벗지 말고 약간 견갑 딱 해서 한번 흘켜주고 시선 처리가 아 그럼 야 중요하지. 이 소매 푸는 게 여자들 환장하잖아. 저만큼 풀 때 방금 말했듯이 시선 처리 다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은 이건 진짜 야인시대고 살짝 힐끔 쳐다보는 거야. 여기 집중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왼쪽 오른쪽 잘 나오는 곳이 있지. 그것을 이제 형은 왼쪽이 잘 나오니까 이제 시선 바깥 보면서 소매 걷어. 양리가 그랬어. 연습에 생각한 거를 하려고 하는 순간 부자연스러워진다. 연습을 많이 해서 몸에 배겨진 그 자체가 나오는 거야. 야! 야 경 야 연습 중에는 무슨 다 조기축구 때 막 이렇게 하잖아. 그치? 경기 좀 삐 울리면 이거 해? 안 해! 안 한다고! 근데 이걸 이런 것들 하면서 공이랑 친해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은 뭐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입니다. 파스타고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올 때 너무 식어서 좀 맛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파스타. 파스타가 제일 안전해요. 어차피 아웃백이 아니라도 파스타 안 좋아하는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이게 빵이랑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소스를 가지고 왔고. 아 죽인다. 이건 뭐야? 이게 툰바인가? 아 이게 툰바. 여자들도 이거 좋아하죠. 이 크림치즈를 그렇게 좋아해 여자들이. 양송이 향도 나네. 이건 모참치 평생 막걸리. 이건 모참치 평생 막걸리. 한국의 와인 막걸리고요. 막걸리 먹는 팁은 이 아래에 첨상물이 많아요. 잘 풀어주셔야지 맛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흔들면 얘 탄산이 있기 때문에 빵 터져요. 샴페인처럼. 대충 이제 지평선 가트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뭐야 기아집 보이죠? 기아집 세게 꽉 누르세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여세요. 그러면 거품이 안 납니다. 이게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짭이지. 탄산 소리. 크. 아. 먹을 때도 한 입에 딱 해서 한 입에 딱 해서. 입맛이 맞아요? 농담이고 입에 뭐 쓰던 얘기하면 안 되고 뭐 소리 내면 안 돼. 소리 조합이 어떤가요? 잠깐만 이거 신기한데 이거? 잠깐만
야, 이 와인은 와인이다. 막걸리 이거 아웃백 막걸리 내야 돼. 이 조합이 진짜 너무너무 좋네. 진짜 너무 맛있다 나는 이게. 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얼마야? 한 4만 원대 정도. 캐롤라이나 리퍼라고 청양고추 150배예요 이거. 저는 개십상 남자기 때문에 저번에 브이로그도 보셨죠? 막 넣어요. 저는 넣는 게 아니야. 난 부어. 다 섞어야겠다. 가루 이 분말이 되게 이게. 아, 미쳤다.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나 파스타 원래 안 좋았는데. 아, 오징어 맛이 나기 때문에 애들이 맛있었구나. 좀 이제 좀 취한다. 취하니까. 자, 이게 투움바인데, 이제 봐봐. 야, 올리브 알리오의 새우크기는 이거거든? 근데 투움바 새우크기는 왜 이런 거냐? 근데 뭐 많이 들어갔어. 양으로 많이 들어갔어. 되게 많아요. 여기 엄청 많아요. 새우가 되게 많은데, 버섯스프 알아? 양송이 스프? 네. 그 스프를 만드는 그런 스파게티 맛이야. 버섯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먹는 거 추천드리고, 일단 맛은 어떤지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에 750칼로리입니다. 네. 750칼로리? 네. 진짜 딱 두 숟가락 먹었는데 이거 먹은 거랑 비슷해요 지금. 진짜로 헤비해. 굉장히 헤비해요. 이게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거의 진함은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 그냥 맹물이야. 풍미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냥 씹는 내내 그냥 버섯을 계속 씹는 느낌이에요. 이거랑 막걸리랑 이거랑 막걸리는 진짜 잘 어울렸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거는 막걸리가 들어가질 못해요. 막걸리가 스며들 수가 없어. 양송이의 어떤 그 뭐지? 깊은 향을 받아낼 수가 없네, 얘가. 엄청 헤비해요. 이거는 그냥 단품으로 먹어서 나눠 먹어야 돼. 좀 느끼하니까 맥주 먹으면 어울리지. 맥주? 네. 야, 맥주 갖고 와봐. 그럼 느끼할 때 이 맥주를 많이 마시는데. 이거랑 맞네. 아, 이게 되게 맞다. 막걸리는 아예 안 되고 내 먹으니까 좀 없어지네. 아, 남자라면 남자가 결제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 돈이 없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건 내 생각이. 왜냐면 나는 대신 바라는 게 있어서 그래. 목적이 있다. 뭐죠? 자, 어쨌든 저희가 아웃백이라는 곳에서 파스타 두 개를 먹어봤는데 사실 제 입맛으로 봤을 때는 얘가 그냥 압승입니다. 예, 올리오 알리오. 이거는 그 풍미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깊어서 치즈 맛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 버섯 같은 이런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건 무조건 추천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평색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려서 따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진짜로 이거는 우리 아빠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고, 양송이는 이 맥주나 아니면 이 양송이의 어떤 풍미를 덮을 수 있는 맛의 술, 뭐 레드 와인이라든지 뭐 화이트 와인도 괜찮고,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좀 굳거나 아니면 중화되는 느낌의 술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연애 꼭 하십시오. 연애하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아. 물론 못하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그리고 저처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외로워. 자, 우리 세대에서 열심히 연애해서 출산율을 올리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바.